보이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V가 다시 한번 체중 증량 소식을 전했다. 2일 오후 V는 개인 SNS를 통해 아미들 나 있진 않았죠? 나 아직 숨 쉬고 있다요. 우리 생각 아주 가끔은 해줘? 라며 퍼미션 투 댄스 안무 연습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어서 V는 같은 날에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서 한 팬이 잊지 않고 있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다. 보라이라는 말에 그럼 다행이고 물결표 난 또 나만 일방적인 줄이라고 대답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B의 체중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2월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건강하고 튼튼하게 누군가와 어깨빵을 해도 밀리지 않게 콘서트를 열대 번 해도 지치지 않을 체력을 키워오겠다고 밝혔다. 또한 B는 지금 62kg인데 딱 86kg까지만 찌우고 오겠다며 무려 24kg 증량을 예고했다. 실제로 B가 입대 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는 훈련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밥을 엄청 잘 먹더라는 식당 목격담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고 B는 지난달 14일 위버스에 중간 보고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오겠습니다. 72.5kg 달성. B는 현재도 벌크업 중이다. 그는 살 얼마나 쪘어요? 잘 먹고 있어? 라는 팬의 질문에 김태형 상상은 현실이 된다 찍는 중. 이 상태로 먹고 운동하고 훈련하면 86kg 가능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강원도 춘천 육군 2군단에 배치돼 사령부 직할 군사경찰단 특임대로 복무하고 있는 B의 전역 예정일은 2025년 6월 10일이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인 B가 다시 한번 체중 증량 소식을 전했다. 2일 오후 B는 개인 SNS를 통해 아미들 나 잊진 않았죠? 나 아직 숨 쉬고 있다요. 우리 생각 아주 가끔은 해줘? 라며 퍼미션 투 댄스 안무 연습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어서 V는 같은 날에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서 한 팬이 잊지 않고 있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다. 보라이라는 말에 그럼 다행이고 물결표 난 또 나만 일방적인 줄이라고 대답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V의 체중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2월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건강하고 튼튼하게 누군가와 어깨빵을 해도 밀리지 않게 콘서트를 열댓 번 해도 지치지 않을 체력을 키워오겠다고 밝혔다. 또한 B는 지금 62kg인데 딱 86kg까지만 찌우고 오겠다며 무려 24kg 증량을 예고했다. 실제로 B가 입대 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는 훈련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밥을 엄청 잘 먹더라는 식당 목격담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고 B는 지난달 14일 위버스에 중간 보고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오겠습니다. 72.5kg 달성. B는 현재도 벌크업 중이다. 그는 살 얼마나 쪘어요? 잘 먹고 있어? 라는 팬의 질문에 김태형 상상은 현실이 된다 찍는 중. 이 상태로 먹고 운동하고 훈련하면 86kg 가능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강원도 춘천 육군 2군단에 배치돼 사령부 직할 군사경찰단 특임대로 복무하고 있는 B의 전역 예정일은 2025년 6월 10일이다.